이 방이요? 그 방에 카메라가 뭐지? 그냥 자기야, 들어와 계신 거 아닌가? 10년 팬이거든요. 아, 이따 사인 한 장만. 아, 씨. 오케이. 알겠습니다. 뽀뽀. 아, 진짜 올 것 같다. 와. Where's my angel? 괜찮아요? 이게 요즘 요즘 말고 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제이홉은요? 네, 뭐 어우 이 자리 힘드네요. 진짜 계속 듣고 있는데 어우 뭐, 엉덩이에 땀이 차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가장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네, 항상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착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때까지 좀 주제를 좀 바꿔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보다 착한 사람은 못 봤어요.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납니까?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착한 제이홉입니다. 네. 장난이고. 정말 무대도 열심히 하고 멋있고 다 하지만은 제일 멋있다고 느끼는 건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뭔가 멤버들이 부탁이나 아니면 좀 뭔가 고민하는 것 같으면은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기 것을 조금 더 주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If you could try to explain to me at least how you've managed this intense focus, how you stay so focused, because most people your age are running around doing a billion different things and you're able to focus into this one zone.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Because I have someone that I can hold on to. And who are they? Are me. Jeho. 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하죠, 아미한테. 진희 씨. 수업 와서 해주십시오. 자, 진희 씨. 수업 와서 밥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오늘 태형이 왜 이렇게 웃기지? 재밌고 재밌어요. 좋아요. 네. 자, 수배 씨. 네, 기대된다. 뭘까? 전자제품 많이 사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전자제품 많이 사요. 들고 다니는 고생 많을 거야. 고생. 감사합니다. 태형 씨. 좋아요. 네. 잠깐만. 태형 씨, 근데 태형 씨. 좋아요. 네. 잠깐만. 태형 씨, 근데 그 패션이에요? 좋아요. 네. 잠깐만. 태형 씨, 근데 그 패션이에요? 이런 말 듣는 거를
뭐 제 선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자 갑니다. 아 혹시 사랑해? 아는 아 뭐야 단체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 갑니다.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나 왜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전달해? 또 전달해? 전달해요? 본인에게 전달해. 스마시で僕たち BTS が皆さんにお会いできることになりました。 아! 아! Oh Lord. 형, 형이란 나랑 아니에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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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